다음이 또 있겠죠, 여러분들. 손절 안 했어요. 손절이 뭐야?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방송 끝나고 나면 아마 연락 올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연장 휴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월요일 날 윌리스쿨을 가요. 근데 윌리스쿨 이제 오토바이 바이크 앞바퀴 드는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막 든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기술이 필요해요, 그거에. 그래가지고 윌리스쿨을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그 윌리스쿨에서 제가 뭐 혹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방송해도 되겠냐고 하면은 윌리스쿨 가서 윌리 연습하는 거 한번 저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날 방송 킬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딴 걸돈 주고 배우냐고요? 왜요? 왜요? 윌리 존나 멋있는데요? 빨리 뒤지게? 그게 아니라 내가 약간 로망이 생겼어. 이 아저씨 보고, 이 아저씨 윌리 완전 고수야, 쌉고수야. 내가 그 저기 세컨 바이크로 아프리카 트윈 타는 거 아시죠? 파란색 바이크. 그리고 메인은 저 GS 아프리 저 BMW GS 1250. 근데 이거 보고 나서 약간 뽕 찼어, 내가. 와, 존나 멋있다, 진짜. 개멋있다, 진짜. 예, 이거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예, 윌리스쿨을 등록했습니다. 네가 윌리하면 네 무게 때문에 뒷바퀴 그대로 퍼진다. 키우키우. 아니야, 아니야. 기현아, 아니야. 하고 싶으니까. 예. 응, 아니야. 그래서 그 윌리스쿨 이제 월요일 날 등록해서 할 거예요. 전완근 터진다 그러더라고. 응, 맞아. 바이크 딱들 때. 예. 그래서 좀 윌리스쿨 가서 연습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예, 그때 양해를 구하고 방송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그동안 재밌었고, 천국에서 기다려줘. 저거 그럼 하면 나 이제 죽는다는 누구 생각을 하네. 머리 해줘? 아니, 뭘, 누, 뭐, 내가 죽냐, 얘들아? 나중에 윌리 하는 거꼭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는 그거야. 자전거 타는 사람도 양손 놓고 자전거 타는 게 약간 이러면서 딱 바람 맞는 그런 그것도 있고, 뽕이 있잖아, 뽕이. 자전거도 윌리 할수 있잖아. 이렇게 방지턱 같은 데서 당연 나 이런 개뿔지. 살짝 들리잖아. 나는 하겠노. 간지나지. 존나 멋있지. 저거 한번 하고 싶어요. 그 바이크 여기서 타는 지금 사람들 내게 중에서 유리한 그 자리가 저기 있어? 국룰이 있어. 뭐냐면 이제 열하를 꼬시려면은, 열하가 이제 여자 라이더, 열하를 꼬시려면 윌리를 해야 된다. 나 윌리 딱 하고 막 옆에 이제 열하가 이제 알차 타고 막 가고 있으면은, 뭐지 저 돼지 새끼는? 우야! 이렇게 가면은, 너무 멋지잖아! 좀 예? 제발하지 말고 아니에요? 병 서서 빨리 일어나. 몸 중심은 차는 쪽이죠. 할 거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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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서 꼬시겠노. 키우 키우 키우. 철좀 나이 들라고. 봐서 알거 아니야. 아이, 철좀 들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파워 형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번 주에 아낌없이 그 구독권을 뿌려가지고 구독자 수가 이제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아프리카 구독자 수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컨텐츠는, 앞바퀴 들고 싶다고 하면 어차피 입구 걷당하고 돌아올 거야.
저분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형님. 아, 뭐가 잡아. 이제 흥방송 볼날 얼마 안 남은 거야? 유유. 형님이 하다가 뒤지면 우린 뭐가? 메뉴 지금 경기 중이야? 메뉴에 누가 있지? 호날두 있지? 날두. 메시는 엄청 폼 떨어졌나봐. 진짜 형 방송 보고 싶다. 개같이 까이던데. 역시 메시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전용이었던 건가? 폼이 너무 안 좋은가봐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 죽쓰고 있다던데. 근데 앞으로 발롱 두 개 정도는 더 따줘야 그래도. 투명 인간에게 폭행당한 후에 이게 뭐야? 아, 맥그리거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비영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저기 뭐야, 다음 컨텐츠는 그러면은 저 오슈 살짝 갈기고, 예, 그러고 가도록 합시다. 예, 오슈 한번 살짝 야무지게 갈게요. 갑시다. 아, 내 거 싸이월드 아직 복구 안 됐을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받을게요. 어, 해봐. 아니 홍문이야, 그 지금 안 시키면 안 되니? 홍문이야, 저기 나 진짜 나 지금 한 번만 봐주라. 어, 나 지금 이걸 또 시킨다고? 아, 나 진짜 너무 창피해. 어, 자괴감 존나 느껴져. 예, 미니룸은 복구가 됐는데 사진첩은 제로입니다 아직. 아직이야? 예. 미니룸은 뭐야?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 what the fuck touch me 이거? 어, 안 해. 어. 아직 싸이월드는 복구 안 된 걸로. 이게 뭐노? 좀 그만 시켜 이상한 것 좀. 아, 하지 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이번에는 거의 인기글들이 약간 정보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네. 야, 참 여러모로 그 생활에도 쓰일만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근데 이런 글 특
와드 박아놓고 와드 뒤지게 박아놨지만 결국은 안 쓴다. 예. 응, 안 써. 절대 안 써. 와드 박아놓은 뭐하노? 가입시다. 그 시절 개그 감성. 저는 지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군사 비밀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곳 국회의사 국회의사당이네?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사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그동안 쉬쉬해왔던 1급 군사 비밀에 대해서 속속들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진짜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상당하고 그 엄청난 그 비밀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네. 예, 국민 여러분께서는 뭐 놀라거나 동요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유사시 적의 침공이 있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국회의사당의 그 지붕이 네. 그 두 쪽으로 이렇게 쭉 달라지면서 레이저 광선이 발사가 됩니다. 아. 거기서 발사된 레이저 광선은 그 맞은편에 있는 그 63빌딩 63빌딩 그 62층의 그 세 번째 좌측에서 세 번째 그 유리창에 정확하게 명중이 됩니다. 예. 거기서 명중된 그 레이저 광선 반사가 되어서 남산에 있는 그 남산 와 그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알고리즘에 그런 것들 그 유머 1번지 막 이런 거 옛날에 옛날 막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했던 예 봉숭아학당 원조 이거 존나 유치해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웃었다라는 게 약간 예 그죠? 지금은 뭐 코빅 같은 것만 해도 조금 재미없다 싶으면은 이걸 왜 보지? 이걸 왜 이게 재밌나? 이러면서 아 수준 떨어졌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웬만한 걸로는 잘 안 웃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 초딩 때만 해도 그래. 초딩 때만 해도 막 방구, 똥꼬, 고추 이거 세 가지만 방똥고 요거 세 가지만 있어도 웃었어. 깔깔거리고 웃었어. 예, 지금 초딩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야, 너 방구 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에헤이! 하고, 반에 있는 애들이 다 뒤집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초딩 때는. 예. 지금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다음, 아싸를 빼앗겼다. 뭐야. 20번 이상 고백받음. 연애는 7번. 아싸. 10번 이상 고백받음. 연애 5번. 아싸. 이 아싸 참 이 화려한 것을 다 갖추고도 뭔가 부족해서 그 화려함을 만족 못하고 아싸에 아싸라는 이 전유물을 왜 가져갈까? 뭐야 대체? 인터넷에선 이런 거 보고 아싸를 빼앗겼다고 하는데 사실 얘네들이야말로 오히려 진짜 아싸가 맞다. 왜? 마음만 먹으면 친구랑 놀러 다니고 연애도 할 수 있지만 본인 의지로 집에 있는 걸 더 즐기는 사람들이다. 근데 큰 차이점이 있지 씨발라마 우리는 타의적으로 아싸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자발적으로 아싸가 되는 거잖아. 우리는 타의적으로 아싸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예, 이분들은 자의적으로 아싸가 되는 거잖아. 사람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독서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지. 즉 기본적으로 악사 성향이 있는 게 맞긴 하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싸가 아니다. 우리는 친구도 여친도 사귀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다. 누구보다도 인싸로 살고 싶지만 그냥 능력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다.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아싸가 된 걸 진짜 아싸 성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건 그냥 찐따다. 미묘하게 설득되네. 진짜 아싸였다면 혼자 예술활동이나 취미활동, 자기개발을 즐겼지. 절대 인터넷 커뮤니티 하루종일 시간 낭비 안함. 아 태훈아 콥 경기 봐야 되는데 떡볶이집 배달비가 5,000원인데 먹어? 나는 아직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배달비로 4,500원 이상 내본 적이 없어. 4,500원 냈을 때도 아주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 혹은 눈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럴 때 아니고선 난 4,500원 이상 줘본 적이 없는데 너가 지금 5,000원을 준다? 이 배달의 민족 이 배달 업체를 네가 배불려 주는 거야. 좀 참아라. 참고 집에서 라면이나 끼리 먹어라. 5,000원이 말이냐? 5,000원이면 임마 CU 편의점 저 가면은 도시락 진수성찬 이런 거 4,500원 이런 거 먹을 수 있어. 5,000원을 갖다 땅에다 버려? 끼리 먹으라. 라면 끼리 무라.
만약 진짜 그들이 아싸였다면 혼자 예술이나 취미활동, 자기개발을 즐겼지 우리는 그냥 찐따일 뿐이다. 매일매일 익명의 상대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에 굶주렸다는 증거임. 이야... 응 아니야. 재밌는 걸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지. 우린 찐따가 아니라 아싸일 뿐이야. 이들이 기만자일 뿐이고! 넘어갑시다. 백종원 아저씨가 또 이번에 그 프랜차이즈 하나 또 냈네요. 백보이, 백보이 피자. 배달비 할 바엔 500원 더 줘서 태훈이 보도고 오지. 그렇지. 그래, 백보이라고 저기 또 백자가 들어가면 이제 전부 다 그 백종원 아저씨 건가 봐. 백보이 피자 봅시다. 백보 피자네. 그러면 백보 피자. 야, 백보 맛있겠다. 매장 내부는 굉장히 작다. 약간 주시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근데 백종원 아저씨가 사업적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원탑이긴 해. 피자집인데 홀 자체를 굉장히 적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주방에서 바로 연결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뭘까? 극한의 어떤 그 저그를 뽑기 위해서야. 진짜 대단한 사업관 같아 나는 진짜로. 매장 내부는 작음. 홀에서 먹는 건 불가능. 전화나 방문 포장 시 스파게티 서비스 준다길래 직접 가봤다. 현장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했는데 굉장히 빨리 나왔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야, 메뉴도 간촐한 거 봐. 역시 백종원 아저씨야. 멋있지 않아? 나 이 아저씨 진짜 멋있는 거 같아. 메뉴판은 이렇고 슈퍼 백보이 피자랑 콜라 큰 거를 시켰다. 슈퍼 백보가 뭐야? 이거구나. 1900원. 야, 이러면은 오구 쌀 피자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 느슨해진 피자 업계에 어떤 긴장감을 주는 백보이 피자. 정말 백보 먹고 싶네. 그죠? 야, 이거 괜찮다. 너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야, 토핑 야무진 거 봐. 어? 아. 가성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근데 야, 역시 근데 참 대단한 사업가다. 1900원? 존나 싼데? 하고 딱 들어가서 막상 피자를 받아갖고 까보니 어라? 이게 뭐야. 아하, 싸다고 할 순 없다 솔직히. 그러나 토핑은 훌륭하다. 애매한 어떤 그런 지점. 그러니까 가성비와 그런 창렬의 어떤 애매한 어떤 그 기준선에서 최대한 마진을 남겨먹기 위해 뺄 거 빼고 진짜 대단한 사업가야. 크, 머리가 진짜 좋네 백종원 아저씨. 요즘 네임드 준네임드 피자집도 할인 쿠폰 쓰면 12,000원 15,000원 사이로 R 사이즈 먹는데 가성비는 아니다. 그렇지. 아무튼 백보이 피자 나중에 뭐 먹어볼 일 있으면 먹는 걸로 하죠. 뭔가 이상한 중국산 아수스 FUT 요거 뭐 저 그래픽카드군요. 아수스 4090Ti? 나왔어? 잠깐만. 어? MBD야? 우수수 된대요. 우수수. 어? 우수수. 거기다가 CTX? 노게이밍? 그러니까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야, 어떻게 이런
얘네가 그래픽카드를 만들 기술력이 있나? 정말 에바다. 다음. 중국 정부에서 외국산 PC를 전량 폐기 명령했다고. 최소 5천만 대 이상 폐기 예정. 왜?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급자족을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인구 원투라 아니겠어? 땅덩어리도 넓지만 그만큼 인구수가 뭐 넘사니까 자급자족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겠다라는 뭐 이런 건가? 외국산 PC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뭘로 써? 윈도우도 퇴출하고 리눅스로 교체했다고? HP나 델 같은 외국산 PC를 폐기시키고 중국 기업. 그래서 레노버가 개떡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2년 이내 지방 정부로까지 외국산 PC를 퇴출시킨다. 야. 일부러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대체? 와, 근데 진짜 우린 다행인 게 동아시아권에서도 중국이란 나라에서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 어? 아니 중국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런 개짓거리들을 보면서 정부의 이런 병신 뻘짓거리를 보면서 욕도 못하잖아 어따 대고 대놓고 그렇지 않아? 중국에서 태어난 거는 아마 어떻게 보면 진짜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건가? 너무 아니 안타까워 이 쓰레기 국가의 국민들이 쓰고 싶은 걸 못 쓰게 하잖아. 잘 쓰던 거를 갖다가 바꿔버리잖아. 법규를 막 적해가지고 규제를. 야. 확실한 건 이 새끼들 미국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정말로. 아니 좀 편하게 좀 국민들 좀 살게 해주고 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아 이 씹새끼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아니 이 새끼는 진짜 뭐 어떻게 된 새끼야 이 개새끼고. 말 안 들으면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가는데 어쩌겠다. 아니 국민들 자국민들 괴롭히려고 태어났나 이 씨발놈 이거 시진핑 비응신. 야 나 이건 진짜 나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빡치지.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도라이 같은 새끼 이거. 아유 씨발놈. 넘어갑시다.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 참 저런 거 보면 짜네. 할 말도 못하고 세뇌돼가지고. 다음. 1분 안에 다 못 풀면 한국인이 아니라는 문제. 이거 뭐 인터넷 밈이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어? 태정태세? 문단세?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너나 잘하세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산와 산와 산와머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다음. 10대들이 뽑은 최악의 라면 토핑. 굳이 10대들한테 알아야 되나? 라면은 먹어본 사람들이 알지. 아니 라면에 대해서 그런 그 저 설문조사를 하려면 30대나 40대를 해야지. 이 점심 대가리 피도 안 마는 새끼들 라면 뭐 100봉지나 이제 끼키야 100봉지 200봉지 먹어본 어? 존맹구들한테 이거 이게 맞아? 어? 30, 40대들한테는 적어도 저기를 해야지. 아이 참. 바로 콩나물 아주 극혐한다고 함. 콩나물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저기 뭐 김밥나라라든지 그런 데서 저기 짬뽕라면 주문시키면 나오는 딱 그 짬뽕라면이잖아.
맛있지. 응? 좋지. 콩나물 넣어서 먹으면 국밥 먹은 것 같은 약간 그런 효과를 준다고. 어린 놈의 새끼들이 뭘 몰라. 맞아. 근데 나는 진짜 숙주나물은 정말 난 다 빼버려. 난 숙주나물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되는 식재료라고 생각할 정도야. 난 진짜 개인적으로 콩나물이라는 좋은 그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을 주는 게 있는데 숙주는 대체 어디다 써? 난 숙주가 맛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난 숙주는 우리나라에 지구상에 사라져도 되는 별로 아쉽지 않은 그런 식재료라고 생각해. 마라탕에도 난 숙주 빼달라 그래. 맛없어. 그리고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씹으면은 숙주 그 물이 난 별로인 것 같아. 난 오히려 콩나물이 훨씬 나은 듯. 차돌 숙주 볶음? 차라리 차돌 볶음이 더 좋아. 왜 숙주랑 먹어야 돼? 아니 숙주는 대체 무슨 왜 먹지? 나 숙주 싫어해. 다 숙주 좋아해요? 숙주단들 빡쳤네. 숙주가 아 아니 육개장? 그럼 뭐 육개장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뭐 딱히 쓰일 데가 없는. 난 숙주 별론 것 같아. 맛없어. 콩나물 vs 숙주 그럼 먹을까 다들? 난 콩나물 무조건 콩나물. 예. 콩나물 개맛있어. 숙주? 진짜? 그 정도야? 숙주사랑 야무지네. 아 만두에도 들어가요 숙주가? 새로운 사실 알았구만. 다음 페미 피해망상 캠퍼스 드라마 그나 그런 치마들을 입고 다니니까 남자가 보는 게 당연하지. 성범죄 원인 제공이 니들 여자한테서 나온다는 걸 왜 모르니?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옛날에는 여자도 대학도 못 갔어.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에? 밥 먹듯이 성희롱하는 교수. 마케팅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다가 수업 다 끝나겠네. 학생 오늘 입은 치마처럼 좀 짧은 발표를 신속하게 좀 해줘.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게밖에 못하지. 오늘 발표는 전혀 관심도 없지? 아이 잘 몰라요. 그 룸살롱 언니들도 이 머리에 든 게 많아야 초이스가 돼요. 난 초이스 할 생각 없으니까. 아이고 울어. 아이고 참 여자들이란. F학점 안 줄 테니까 어디 들어가 봐. 교수님 그거 성희롱이에요. 아세요? 자네 뭐라 그랬나?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성희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비둬. 쟤 그거잖아. 쿵쾅쿵쾅 꿀패미. 아 쳐다만다도 시선강간이래잖아. 항패미띠. 다른 세계에 사나 얘네들은? 얘네들 뭐 메타버스 같은 게 존재하는 거야? 말? 아니 저런 학교가 있어? 나 아쉬운 거는 이 오징어 게임 나왔던 이분이야. 여기 왜 출연하셨을까? 더 좋은 작품도 많았을 텐데. 저런 교수가 어딨어 세상에. 요즘 다들 SNS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나 눈이 빠르고 귀가 밝은데 저런 거 하면은 그냥 교수직 완전 나가려 되는 거지. 저런 교수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지금.
어디 있어? 어디 대학교 어디 교수? 말 같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이런 막장 스토리를 원해서 이런 걸 했을 수도 있는데 불편해. 남자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는 굉장히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불편하죠. 불편충들이 아니라 이거는 미러링이 아니라요. 이거 입장 바꿔서 해봐요. 네? 기분 나쁘죠. 넘어갑시다. 살자 하려는 남자를 살린 사람이 있었대요. 미안, 너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피해주는 건데 난 계속 피해만 주네.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너랑 연락 끊기니까 너무 힘들다. 하루하루가 숨 막히고 지치고 나 너무 힘들어. 매일 네 생각하다가 후회하고 찌질하게 울다가 잠들 때마다 내가 참 병신 같더라. 나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래도 네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아쉽다. 잘 지내. 항상 건강하길 바랄게. 누구세요? 벌써 넌 날 잊었니? 아니요, 전 그쪽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너가 나한테 상처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넌 양심도 없어? 죽고 싶은 조용히 죽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다이아,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진짜 다 고칠게. 제발 오빠를 한번 봐주면 안 돼? 부탁이야. 다시 바라봐준다고 오빠 고쳐줄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사람 원래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다희야, 어디야? 한 번만 만나자. 전주로 와. 나 남친이라고 동거해. 너 좋은 남자 만났구나. 오빠 미안해. 그만하자. 제발 전화라도 해줘. 나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 한 번만 부탁이야. 알았어, 잠깐만. 야 이게 씨발 새끼야. 야 족같은 새끼야, 너 어디 사냐? 이 지랄 존나 너.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거 이별의 고통이 어떻게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다? 난 이건 좀 고추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 저 고추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남자 특이야. 여자랑 헤어지면 세상 무너진 것 마냥. 에휴. 네가 제대로는 연애해봤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최대한 저 3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1년, 3년, 2년 이렇게 사귄 게 가장 길게 사귄 거죠. 그 외에는 전부 쩌리들이랄까? 다음. 의외로 엄청난 땅 크기.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일본이 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작은 것도 있다. 옛날에는 400km 하면 서울 부산 거리니까 대부분 한국인들은 존나 먼 거리로 인식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땅덩어리 존나 큰 나라에선 400km는 옆 동네 가는 거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 먹었다고. 그렇긴 해. 우리나라 너무 작은 것 같아. 나 진짜 우리나라 다 좋은데 땅덩어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물론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만큼 뭐 장점도 있죠. 인터넷이 빠르다라는 장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금방금방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장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와가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주말 같은 때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 사람 너무 많으니까 막 짜증나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일본의 요 부분만큼이라는 거지. 여기는 어디라 그래요? 일본의 뭐 어디라, 요코하마라 그러나? 여기 어디야?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대놓고 비교해도 굉장히 적네요. 우리나라가 홋카이도야? 야, 우리나라 면적이 지금의 3배만 돼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가 상당히 없어질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일하면 또 통일하는 만큼 우리가 개고생하니까 통일하면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 통일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땅덩어리 난 두 배는 될 거 아니야. 부산 류현진이 인천 출신인데 미국 해설이 둘은 불과 300마일 떨어진 이웃 사촌 출신이라 소개함. 그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갈라치기가 너무 심해진 게 지역 갈등, 어?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여기 어떻게 보면 문정권의 5년의 역사야.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 문정권 들어갔고 5년 동안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이 갈라치기, 세대 간에, 어? 성별 간에, 지역 간에. 그러니까 나라가 좁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나는. 예. 분열이 너무 돼 있어. 조금 떨어져 살면은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말이야. 넘어갑시다. 근데 존나 진짜 뻔뻔한 게 뭔지 알아? 문정권 5년간의 역사 해가지고 영상 이번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국민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5년 동안 부족하다면 부족했지만 최대한 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싸대기 마렵더라. 어, 아니 뭘 잘했다고? 왜 끝까지 주변의 소리는 못 듣고 이악 물고 지 잘했다 그러는 걸까? 난 내가 봤을 땐 진짜 최악의 정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넘어갑시다. 다시 보는 공자 나라의 참교육. 가정교육이 의심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요즘 많아져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아이들을 곰의 아이라고 부른다고.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최초의 곰의 아이에게 반격을 한 일화의 화제. 어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통쾌하다, 화끈했다, 소녀는 사회를 배웠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중요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옛날부터 폭력적인 장난을 좋아했는데 이번 일로 교육이 됐을 것이라며 오히려 좋아했다고. 그 버스에서 발로, 이 짤 굉장히 유명하잖아. 어, 저기 승객 아저씨 어? 손을 잡고 발로 막 차는데 갔다가 못 참고 일어나갖고 그대로 바디슬램, 어? 땅바닥에다 그냥 갔다가 후려쳐버렸잖아. 근데 저거 되게 위험해. 머리부터 떨어지거나 그랬어 봐. 죽었을 수도 있겠지. 거긴데 거기다가 또 발길질을 얼굴 밟아가지고 신발 자국 난 거 봐. 이게 나름대로 얘한테는 좀 이게 좀 트라우마로 남았겠지만 왜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발길질하고 그랬어. 상놈의 새끼야. 어. 머리가 바닥에 긁히면 생긴 열상 생긴 것 말고는 다치지 않았다. 내가 좀 극혐하는 그 꼬맹이 짤이 이거랑 하나 또 있어. 중국 여자애 같은데 뭔 쫄바지 같은 거 있고 우리 카페에도 많이 올라오더라. 이러고 있는 거. 예.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꼬맹이 여자애가. 어. 그 진짜 싸대기 존나 마렵더라. 어. 피임 장녀 짤이라고 해야 될까? 그 꼬맹이한테는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존나 표독스럽더라. 모르겠어 뭔지. 랄프가 찾아봐. 어, 저도 많이 봤는데 이름 모르겠네. 나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빨간 네보가이. 깜짝 아닌 한데 공익결을 했어요. 봐봐봐. 아 진짜 열받더라 나 이거 보는데. 그래 이거 와 어쩜 애가 이렇게 표독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거 이유가 또 있어. 이러다 달라들고 분노 조절 장애.
뭐야 카톡 왜 와? 아 흠이가 보냈네. 풀? 씨, 존나 싫다. 야야 빗산에 올라가서 배추미 맞을 나무 가지 좀 가져와라. 몇 대 맞을래? 와. 이건 이 정도면 오박사님도 못 고치지 않을까? 어우 승질머리 봐 얘 새끼 진짜. 넘어갑시다. 햄스터집 확장 중독 레전드. 햄스터집 조립이 너무나도 어렵다. 더 사야겠다. 부품 안 남기고 조립하려면 IQ 몇이어야 될까? 햄스터집 만드는 거 굉장히 심오한 작업이다. 또 샀다. 이거 조립하는 거 정말 재밌다. 터널은 마약입니다 여러분들. 중독성이 강해요. 여러분들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게요. 내가 또 사면 손모가지를 잘라야지. 아니 햄스터집을 10얼마나치 또 샀네. 마침내 만족했다고 합니다. 진짜 사실 오버된 한 개 더 사고 싶다. 나는 분명 전부 짝수로 샀는데 커브가 하나 남는다. 좌우 대칭 만들고 싶다. 헉헉 손모가지 또 자르러 갑니다. 야 또 샀어. 10만원어치 또 샀어. 또 샀당. 쥐새끼가 터널에다 똥오줌을 쌌단 말이야. 오줌 싸도록 재배치를 해야만 했어. 대내 오줌 싸도록. 하, 정부는 뭐하는 거죠? 중독성 강한 마약류인 터널 판매금지 안 시키고 내가 또 사면 쥐가 사람이고 내가 쥐다. 하, 손목 자르러 간다. 그나저나 가만히 있어주질 않는데 다른 사진은 어떻게 될까? 와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올라갈 수 있기는 해? 다른 데 올라가는 데가 있나? 경사 좀 낮은 데로? 야 햄스터 길을 컸다 이놈아. 멀티버스. 다음. 이제는 먹히지 않는 가스라이팅. 이게 무슨 얘길까요? 제발 가사노동이 어렵다 힘들다 이딴 개소리들 하지마. 집에서 놀고 처먹으면서 매일 브런치나 땡기는 한녀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가사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느냐며 따지는데 요즘 2030 남자들 중 자취생활 안 해본 사람 찾기가 더 힘들걸? 옛날이랑은 달라. 밥통,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일회용 밀대 다 있고 반찬도 거의 다 반찬 가게에 사 먹어. 밥상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특식은 외식하거나 정 집에서 기분 내고 싶으면 밀키트 사서 해먹는 시대인데 뭐가 자꾸 어? 뭐가 자꾸 어렵다는 거야? 응? 거듭 말하지만 요즘 2030 남자들 대다수가 자취 경험 있고 생활력이 어지간한 한녀보다 더 강하니까 자꾸 가사노동 올려치고 직장노동 후려치는 개짓거리 좀 하지 마라. 어허. 근데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모르겠어. 난 여자들의 손이 탄 것이 확실히 티가 나는 것 그런 분야들이 있는 것 같긴 해. 여자의 손이 탔을 때 좀 더 확실하게 티가 나는 그런 분야들이 확실하게 있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육아. 난 육아라고 생각해.
이 모성애로 기른 자식과 부성애로 기른 자식은 글쎄 어떤 확실한 어떤 그건 있긴 해. 육아는 확실히 여자가 잘한다. 다음. 징징대는 여자들을 욕하는데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뭐 육아노동으로 징징대는 여자들이 존나 많죠. 예, 마음카페 같은 데만 가도 신랑 욕하고 예. 돈만 벌어오는 기계로 알고 그런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존중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혼생활에 가장 큰 모토가 돼야 되는 것은 결혼 정말 존중이 아닐까요? 존중?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을 해줘야지. 존중을 안 해주니까 자꾸 막 그런 맘카페에다가 싹 그런 걸 병신 같은 걸 싸갈기고 예? 그러는 거 아닐까요? 다음 남자는 뭘 해야 되냐? 생명체를 키우는 건데 노동 희생 이응 지은 이응 안에 어휴 기본 유교 사상 자체가 없는 싸움면. 남자는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인 스윗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결혼해서라도 최수종 아저씨만큼 못 되더라도 그 최수종 아저씨 세 발의 피라도 저기 될 만큼 가끔씩 좀 말 좀 살갑게 해주고 그러니까 평소가 중요하지 않나? 예. 남편은 여자한테 와이프한테 말 좀 살갑게 하고 또 어? 그런 스윗함 평소에 그런 게 좀 계속 마일리지가 쌓여야 여자도 아 그래 우리 남편 고생하지 우리 남편 참 괜찮은 남편이지 다들 불만만 얘기하는데 난 딱히 불만이 없네 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거 언젠가는 깨닫거든요 여자들도 나이가 좀 차면은 그러니까는 옆에 계신 와이프분에게 좀 스윗하게 해주세요. 예. 뭐 평생 살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 처먹고 나서 어? 결혼 못해갖고 빌빌거리고 예? 똥오줌 못 가리고 그것보단 낫지. 결혼하신 분들은 꼭 붙들고 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결혼도 안 한 새끼가 그건 맞아요. 설거지론 심화편 도축론 한국 남자 이혼 사실상 결혼 시 부위별 특징 및 용도 이게 그니까 그 결혼했을 때 한국 남자를 이제 그 본따서 저 그 소고기 부위로 만든 거네 예금 연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 부동산 퇴직금 각종 보험금, 본인 명의 유산, 차, 양육권, 양육비. 나는 결혼에 성공했다. 그래도 내 여자 정도면 개념 여지. 남자가 잘하면 문제 없어. 프리미엄 미트, 투 플러스. 마장동, 마장, 동탄, 한우 협동조합. 소고기는 사랑이죠. 현대 결혼 제도의 남성은 식량 인간이다. 아는 형을 만나다가 있었던 일인데 내 얘기 좀 들어봐. 그 형이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랑 결혼을 한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럼 형은 그분이랑 백년회로 할 자신 있어? 라고 물어봤어. 잘 모르겠어. 요즘 세상에 백년회로? 하면 좋긴 한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게 현실이더라. 그러면서 결혼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지금 분명히 자기 결혼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친한 상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도무지 이 새끼의 대갈통을 이해할 도리가 없었어. 근데 이런 새끼 과연 이 새끼 하나뿐일까? 이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 현대의 결혼 제도에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당장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 일상에 트라우마가 남는다 이거지. 너한테 이혼남 딱지가 붙기 때문에 다른 여자랑 관계를 맺고 또 만들어 가려고 해도 오히려 너는 마이너스야.
길다.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으니까. 재산 분할 명목으로 네 재산도 반갈해야 돼. 경우에 따라서 여자한테 위자료도 갖다 바쳐야 돼. 그 짓을 하겠다고? 그놈의 알량한 번식욕을 채우겠다고. 어? 네 음낭에 들어있는 너의 성욕과 너의 테스토스테론, 어? 이것들을 좀 채워넣겠다고.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거야? 낳은 아이가, 아기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 애에 대한 양육권은 법원에 의해서 여자한테 들어가는데 넌 아이한테 접근금지 당하면은 어떡할 거야? 여자는 또 그 여자애가 결혼에 앞서서 너한테 한 가스라이팅 능력을 10분 살려서 그 애한테 네 아빠가 날 버렸어, 네 아빠가 천하의 개새끼고 네 아빠가 너와 나를 버렸어 라고 네 애새끼를 세뇌시킬 건데 그게 실상 네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네 변신욕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 너는 그래서 천하의 개새끼가 되어 있으면서도 다달이 네 통장에서 양육비가 계속 갖다 바치는 그런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돈 없다고 못 갖다 바치면 네 집, 네 계좌, 네 급여 차압이 붙어. 경우에 따라서 웬 미친 년놈들이 정의 구현을 하겠다면서 네 신상을 인터넷에 까버리는데 언론이나 대중, 심지어는 정치권까지도 그런 명박한 사적 제재를 두고 잘하는 짓이라며 대대로 박수를 치고 두둔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너는 이제 네 자식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천하의 개새끼가 될 판인데 어? 그게 싫으면 매 달마다 계속 돈 가짜 바쳐야 되는 건데 미래에 네 연금도 분할돼서 그 여자한테 지급돼 알아? 심지어 네 보험금 지급돼 네 보험금도 지급돼 네 퇴직금도 지급돼 정리 제대로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여자가 심지어 네 유산마저도 가로챌 수 있어 말 그대로 이혼할 때 이혼한 후에도 그리고 네가 죽는 그 순간에도 너를 착취하고 갈취하고 약취하는 거야 그 외 기타 등등 하여간에 이혼하면은 남자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아주 다 뜯어먹힌다고 보면 돼 어? 이혼할 때도 이혼한 후에도 심지어는 죽어서까지 남성을 부위별로 해체하고 갖가지 조리 방법으로 총동원해서 피 한 방울 없이 남김없이 개걸스럽게 처먹어 현대 결혼 제도가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현대 결혼 제도가 작동하는 모든 서위 서구 선진국들 중에서 통상적으로 10중 8구 이혼은 여성의 통보로 이어진다 여자의 통보로 인해서 이혼이 성사가 되는데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쯤 가면 과연 그게 남자가 처음에 꿈꾸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혼의 결정권은 남자한테 있고 이혼의 결정권은 여자한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뭔 줄 알아? 이혼을 당한 상태도 도축당하는 상태지만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상태부터가 사실은 도축당하는 상태라는 거야 어쨌건 이혼을 안 당하면 돼 같은 말은 아무 의미 없어 현대 결혼 제도가 설거지 실시간 베스트로 조지고 있는 저 수많은 퐁퐁남들 그 퐁퐁남들의 근간에는 지능 문제도 있지만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거야 이혼당하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결국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면서 퐁퐁남이 안 되길 바랄 수밖에 없지 애초에 남자를 여자의 노예로 만들고 고안된 제도가 현대 결혼 제도인데 즉 도축은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이미 시작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심오하게 다루긴 했다 이 글 읽는 사람들 중에 적당한 연애에서 멈추지 않고 결혼 생각한 남자가 있다면 묻고 싶다 당신은 그 여자와 진심으로 백년해로 할 자신이 있는가 사별과 같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백년해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십중팔구는 남자가 여자한테 도살당한다는 의미이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낭만이라는 게 아예 없는 새끼 같아 연애하면서 좋았던 추억도 있고 연애하면서 좋았던 그 순간순간들 어떤 찰나의 순간들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것들이 상기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회로가 되면서 이 여자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하겠어. 이거는 너무나도 갈라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정말 심한 적이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결혼 누가 해? 아니지. 연애라는 것,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 이런 비행신. 부부가 친구처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추억 쌓기로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어휴, 갈라치기 선동 개벌글. 그렇지. 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근데 이런 이따위 글에 좋아요가 이렇게 박히고 비추가 이렇게 밖에 안 박힌다는 거는 DC하는 새끼들이 모쏠 아다 새끼들이 많아. 그리고 여혐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왜냐? 안 만나주니까. 혐오의 시대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자기의 세계관에 갇힌 걸로 보인 남녀는 사랑하는 가지 질린다 질려. DC하는 새끼들 중에 대부분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 뭐 물론 짧은 대가리로 뭐 이런 글에 선동됐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 공감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한테 결혼할 거냐고 묻는데 나는 모르겠어.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왜냐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평생 퀘스트 중에 여러 가지 아주 부가적인 퀘스트가 있겠지만 주 퀘스트는 사실 결혼 아니야? 한번 해봐야지. 해보고 나서 이 퀘스트가 그 뒤로 엄청난 주요 퀘스트들을 서브 퀘스트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지. 자식도 낳고 육아도 하고 키우고 자식 커가는 거 보고. 난 그런 거 같아. 코트 방송 든 여친 있을 때 결혼 안 한다는 말은 안 함 딱 걸렸쥬? 모른 채 하라고? 왜요? 아니야. 근데 내가 항상 바뀌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가 하고 싶다고도 했다가 항상 바뀌어. 근데 결혼은 근데 여러분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좀 저기 하지만 사실 뭐 퐁퐁남도 능력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퐁퐁남도 못 돼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말 여성으로서 완전 도태돼버리고 동떨어진 그런 정말 외딴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도태되고 고립돼버린 자한테는 결혼? 연애도 못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돌아가셨군요, 강수연 씨. 하, 참 여인천하에서 참 그 연기 좋았는데 말이죠. 아역배우 때부터 차근차근히 연기 경력 쌓아오시고 이제 정말 원로 배우가 될 법한데.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임권택 그 감독 영화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4명 사귀었다며 5명째는 지금이야? 헛소리 하지 마. 와, 베테랑이라는 영화 그 감독 유승환 감독님께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강수연 선배가 한 번은 영화인들이랑 술자리를 가졌대. 그래서 건배사를 강수연 선배가 가장 나이가 있으니까 건배사를 하는데 야, 우리 영화인들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본인의 영화에 녹여놨다고. 야, 멋있다.
베니스 영화제 영화 여우주연상 그리고 뭐 상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이고, 55세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군요. 위대한이 또 사고 쳤다고? 왜? 위대한 아저씨가 왜? 뭔 말이야? 올려줘. 카페에다 올려줘. 올려주면 내가 저기 할게. 최신 글? 네, 있어요. 3시에 올라와. 실시간 부산 남포동 근황. 댓글 왜 이렇게 많이 달렸어? 위대한 경찰과 대치 중. 경찰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흉기 소지죄로 지구대가 조사하자니까 네 같으면 칼을 14방울 많은데 안 들고 다니겠나? 내 말고 강간범이나 잡아라. 집에 좀 가자. 와. 아, 팬가이 너무 고맙습니다. 100개로 까쿵님? 까쿵님? 까쿵님 고마워요. 코순이입니다. 나중에 연락 한번 줘요. 여행 한번 가실래요? 이번엔 차 타고요. 고마워요. 어? 진짜요? 지금 해. 그러면은 아프리카 쪽지로 저기 앞 저 쪽지로 아프리카 쪽지로 번호 좀 남겨 주시겠어요? 예. 영통은 지금 힘드시죠? 진짜 대한민국은 바닷가 도시의 원마가 되었나? 인천, 부산, 목포, 신안, 어우.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유가 있어. 섬 생활이 그리고 바닷가 쪽에 사는 생활이 쉽지 않대. 힘들대. 빡세대. 근데 지금 영통하긴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까콩님, 그죠? 아니, 다음 주쯤에 한번 해보게.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디씨에서도 경악한 전설의 디씨콘 엄마콘. 어? 다음 주는 없다. 근데 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일요일은 가족 행사고 월요일 화요일은 휴방이라 안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어질어질한 헌팅포차 근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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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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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난다 시발 아싸리 아싸 놀아보자.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 라면 없으면 나를 먹고 가. 시발년아. 에? 민물에서 안빼상 기억지. 술 좀 취했나 보다. 코순이가 술 취해가지고 갑자기 용기가 샘솟았나 보다. 저런 류의 코순이 많이 봤다.
술 많이 먹었지? 그래, 오빠 방송 보다가 목소리 듣다가 가. 괜히 내 나 보면서 열받는 거 같지? 그거는 뭐냐면 너가 방송 보면서 이 새끼 그냥 날 웃겨주는 광대인데 어느 순간부터 네 마음속에 남자로서 자리 잡았거든. 그게 너는 화난 거야. 그래서 술 먹으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나온 거지. 미안해. 네 마음 받아줄 수가 없어. 다음 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뭐야? 근데 헌팅포차의 전강판에 요새 헌팅포차 사이에 교가로 불리는 곡이라고. 남녀 다 같이 떼창한다고? 이 노래야? 구호야? 감성 주점에서 부르는 아니요, 수고하세요. 뭘 수고하라는 거야? 아니 그럼 저한테 쪽지 보내시고 쪽지 보냈다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아 왜 여러분들? 예. 100개씩 쏘면서 본인의 어떤 저기를 표현하는 건데. 자, 무튼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야 근데? 랄프야. 저 모릅니다. 불러봐. 따끔한 기고물에 담궈버리기 전에 쌍기역 찐나. 너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헌팅 포차? 가본 적 있어요, 부르죠. 아. 자라야! 자라는 저 노래 알 거 아니야. 자라는 전문이죠. 자라가 또 저기 뭐야, 청담동 저기 아빠방 에이스잖아.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지? 감성주점? 감성주점 9호. 헌팅포차 교가라고 불리는 곡이라고? 실사판? 이게 쩐다. 인싸들 이거 참 쩐다. 이거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어깨 딱 치는 거, 딱 하고 어깨 한번 빵 치는 거. 이거 서양에서 나온 거잖아. 서양인들이 저거 많이 하잖아. 영화 배우나 뭐 저 셀럽들이 많이 하는 그거잖아. 저런 애들이 30대 가까워 오면 퐁퐁남 찾으러 눈에 불 켜고 다닌다. 소고기 해체 쇼 하려고. 어지러지하구만 앤. 어디서부터 뒤틀린 걸까, 그지? 나쁘다고는 못하겠어. 저들이 저 문화가 좋으면은 이제 뭐 참견할 그건 아니니까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감성이 안 맞으면 이제 좀 천박해 보이고 오글거리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진짜 저거 잡사한 새끼 대체 뭐 하는 새끼야? 이건 오빠상 엔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얘야, 아 얘야, 아 얘야, 얘야, 얘야. 가자 가자 가자. 어디 어디 어디. 모텔 모텔 모텔. 아따 마스발. 어찌 생각을 할까? 냅둬. 예, 아 얘야. 근데 가자 가자 이거 약간 아프리카 BJ한테 좀 영향받은 거 아닐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백두산 갈 때 가자 가자 그래요. 태세율만 보더라도 왜 저러고 노는지 알 수 있다 이해해 주자.